조국 전 법무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갈수록 살이 붙고 있죠.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다. 주소지인 서울 관악이나 고향인 부산에서 출사표를 던질 거다. 가정에 가정을 더한 설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조국의 늪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며칠째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이 나와주면 고맙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총선 때 조국의 강이 아닌 조국의 늪에 빠질 가능성도 예, 있다. 그렇게 말씀. 이른바 조국의 강을 힘겹게 건너온 민주당.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조국 전 장관의 이 한마디에 크게 술렁이고 있죠.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평가 속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만났는데요. 조 전 장관, 연어의 꿈을 꾸는 듯하죠. 총선 출마를 통해 조국의 강을 거슬러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조국 장관님께서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해서 국민들께 여러 가지 평가를 받으실 과정은 결국 정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도 조 전 장관과 함께 조국의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이 있습니다.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한국판 드레피시 사건인가. 프랑스 육군 포병대위 알프레드 드레피시는 스파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결국 무죄가 확정되어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네. 지금 출마설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누구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런 인물이 있다고 하면 저는 정치적 공간을 다 열어야 된다. 조국 전 장관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한 건 좀 됐습니다. 예, 예. 네, 어찌 보면 이제 검찰 독재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검찰 독재의 어떤 대항마로서의 상징적인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거슬러 오른 조국의 강 끝에 조국의 늪이 기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죠. 혹여나 민주당으로 출마를 한다면 총선은 보나마나 참패라는 겁니다. 다가가는 길은 어딜까? 아하, 빗막혀 있는 것 같아. 오, 난 또 주저앉고 마는가. 누가 나의 손을 좀 잡아줘. 또다시 조국의 늪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공정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꺼내들기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민노공천은 윤정부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야당 심판으로 바꾸기 때문에 총선 패배를 자처할 겁니다. 패배입니까? 중도층이 확 돌겠죠. 아... 대선 주자 없어가지고 그렇게 헤매던 저 국힘에 대선 주자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아... 내용남불 아니 언행 불일치. 그래서일까요? 조 전 장관이 출마를 하더라도 무소속으로 나설 거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정치를 하려면 예.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려면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한다.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중 하나가 그거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소속일 가능성이 높겠죠. 무소속. 그럼 민주당의 고민은 그 자리에다가 이제 공천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비워주느냐 네. 해서 맞서느냐. 그렇죠. 조 전 장관 지난해 서울 관악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하죠. 구체적인 출마 예상 지역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마자 무소속이 제일 궁금하시죠, 그죠? 네. 이걸 김의겸 의원이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으흠. 왜? 민주당과는 무관하다 그랬죠. 무소속. 무소속. 관, 관악이에요. 무관이다, 이러면서 암시를 해버렸어요. 한편에선 관악은 야당의 강세 지역 아니냐. 기존 민주당 후보군들을 교통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 대안도 벌써 제시가 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고향인 부산입니다. 무소속으로 나오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공천 안 해버리는 거죠. 아... 네, 그러면은 그 지역이 어디가 될 것이냐.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장제원 지역구 사상. 예, 네. 여기에 가능성. 그러니까 험지로 나가는데 민주당이 공천 안 해도 그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이 반발을 덜할. 뭐.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죠. 민주당이든 무소속이든 나만 준다면 땡큐라는 겁니다. 새벽기도 다니고 싶어요. 조국 전 장관 출마하라고. 아. 조 전 장관이 등장하면 그 자체로 다시 한번 내로남불대 공정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뭐 경남 양산, 뭐 부산 사상,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언급되는 곳에 의원이나 후보님들께서 제발 내 지역구로 와라, 내 지역구로 와라 아마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일까요? 민주당에선 비록 조 전 장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긴 하지만 무소속 출마도 부적절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하더라도 네네. 결국 민주당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지금 여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출마는 뭐 대단히 환영할 일이다 하고 예. 그런 주장들 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개인의 단지 명예회복만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음에 빚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 또 워낙에 그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 민주당한테 부담이 엄청날 거예요. 지금 당내에도 좀 보면은 그동안에 조국 만세 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재명 옹호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좀 조국 좀 나오지 말라고 좀 해주십시오. 말려야 제가. 됩니까? 말려야죠. 못 알겠습니다. 나오게 해야죠.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이 되며 돌아갈 것도 없어진 조 전 장관. 총선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꿈을 쉽게 접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조 전 장관 개인만을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다만 총선을 명예회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게 맞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게 근데 총선이 세탁기도 아닌 그 지지자 내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실제로는 뭐랄까 그 사법적인 그 단죄라든지 아니 윤리적인 단죄 이걸 갖다 시선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총선이라는 것을 그렇게 악용해도 되는가 싶어요.